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더 볼드 2.0 디젤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싼과는 조금 다른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2.0 디젤, 그리고 2.0 가솔린이 있는데요. 2.0 가솔린은 터보 엔진이 아니고 그냥 일반형, NA 엔진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넷 상단에 주름도 그렇고요. 이 굴곡된 라인들이 상당히 멋스러우면서 도전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기아자동차에 4점씩 DRL이 적용이 돼 있고 LED로 이렇게 7개로 나눠져 있는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하단부에도 보시면 DRL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개등 역할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4개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블랙으로 은은하게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은색으로 괜히 빤딱빤딱해서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프론트 그릴의 어떤 이 디테일들도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R2.0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싱글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995cc, 최고 출력은 186마력, 토크는 41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시승을 할때 제가 뭐 앞쪽에 좀 봤긴 했는데 저보다 먼저 타신 분들이 아마 오프로드를 조금 즐기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상태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2.0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해 있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대, 2000 중반, 뭐, 3000 넘어가는 가격대인데, 게스싱 리프트는 하나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장은 4485mm, 휠베이스는 267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트림마다 조금 사기양에 적용이 됩니다. 17인치부터 19인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디젤 인텔리전트 모델로 최고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후 측면부에서도 스포티지의 공격적인 디자인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디자인이 남달랐던 차량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디자인들은 아마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대에 와서도 글쎄요, 디자인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기존의 디자인 골격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언뜻 보면 한 1초간 신형 카이엔의 그것이 잠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LED를 적용을 하거나 길게 가운데를 연결하는 뭐 요런 라인들은 전체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잘 캐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단부의 디퓨저가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범퍼 하단으로 보면 이 머플러 쪽이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요 끝까지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서 반 정도는 일체형으로 하고 아래쪽에 조금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멋스럽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아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크롬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는데요. 은은하게 블랙 크롬이 적용이 돼 있어서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듀얼 타입으로 머플러가 나와 있어서 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바라봐도 이 라인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강한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드리면요. 역시 풀옵션 모델답게 전동식 테일게이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공간은 뭐 이렇게 보시면 자꾸 투싼이나 그 티구안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투싼하고는 거의 뭐 디자인만 보고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티구안보다는 저는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닥 부분까지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잘 지지를 해주고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깔끔하게 뒷좌석 공간,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최근 모델이다 보니까 요소수 넣는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성분들도 어렵지 않게 요소수를 보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다른 차량들과 쉐어를 하는 것 같고요. 안쪽을 한번 보시면
예,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도어 쪽 디자인도 인조가죽이지만 이렇게 컬러풀한 가죽을 잘 덧대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 두 개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전체적인 컨트롤의 사이즈나 위치 모두에 적정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포켓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사용에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안쪽에 마감들도 잘돼 있고요. 스피커는 JBL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예, 스포티지라고 키킹 플레이트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가죽으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닿는 부분은 브라운 계열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블랙 계열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포근한 느낌, 일단 안락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위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뭐 쿠션감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시트의 지지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다는 건, 예,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 모델이니까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지금 4웨이가 아니고 2웨이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지금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요 컨트롤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러스트의 밝기부터 뒤쪽에 테일게이트를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스티어링은 공격적인 D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그립감도 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패들 시프트, 예, 아래쪽으로 보시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재질은 금속으로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무튼 스티어링의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타입이고요. 뭐라고? 이거도 네, 지금 안전벨트 시동을 말고 걸었을 소음이 때 느낌 좋아요. 한번 보시면 대표님, 생각보다 그렇게 주민들이 시끄럽지 싫어해요. 않은 거를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비교적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가운데 정보 표시창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정보들은 기존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봤던 내용들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의 이 재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오히려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을 전해줄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스티치를 흉내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그냥 이 질이 나쁘지 않아요. 질이 나쁘지 않은 이 플라스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전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인포테인먼트는 크기도 적당하고 조작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메뉴 구성도 아마 국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전달이 될것 같고요. SD카드로 내비게이션 맵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크기 적당하고 눌렀을 때 조작감 나쁘지 않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은 이렇게 길게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버튼이 많으면 지금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1단, 2단, 3단, 4단까지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오밀조밀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복잡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이쪽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공조장치 컨트롤은 로터리 타입하고 푸시 타입 버튼들이 적절하게 잘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으로는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양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USB 포트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의 공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한번 충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변속기는 8단 기어가 적용이 되고 기어변속기는 조금 각진 느낌, 손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고 아우디의 스타일을 조금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고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오토홀드 같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컵홀더는 두 개가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예,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는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질 좋은 가죽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안쪽의 공간도 예, 넓고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좀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뭐 이 정도 사이즈면 준수한 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조금 마감을 벨벳 같은 걸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봉조 장치는 뭐 위치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각도가 좀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석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선쉐이드 같은 거는 하나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열선 스위치는 여기에서 2단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 보시면 상당히 넓고 안락한 공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점이 여기 레버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것만 딱 들어주셨을 때 시트백 각도를 지금 요 정도에서 저 뒤쪽에 누워있는 시트처럼 상당히 이 시트백 변동 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헤드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디자인 라인이 이렇게 왕곡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까 안쪽에서 네, 헤드룸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조금 헤드룸에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헤드룸은 예, 조금 아쉽습니다. 안쪽에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은 예,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짜임새도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에어벤트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하나 있고 예,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충전하시면서 즐겁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랑 투싼을 자꾸 비교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의 구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워트레인도 같고 샤시도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셋업 자체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 한번 있어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뒤쪽에 누가 앉는다든가 옆 사람을 태울 때 여기서 이렇게 조종을 해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추천드리는 옵션이기는 합니다. 스포티지 더블드 2.0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고요. 인텔리전트 트림입니다. 옵션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실내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승차감인데요. 형제 차량인 투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같은 100% 스트럭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지만 조금 더 뭔가 조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스포티한 느낌은 실제 승차감에서도 조금은 약간 튄다라는 표현까지 예, 써보겠습니다. 약간 튀는 듯 하면서 조금 단단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실내에서 보면 과감한 날카로운 디컷이 적용이 돼 있어서 한층 더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스포티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방지 턱을 넘어보면 투싼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왠지 더 조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뒤쪽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라서 뒤쪽도 비교적 잘 따라옵니다. 유륜구동 모델이지만 워낙 잘 단련된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세대를 많이 거듭을 했죠. 그래서 하체 세팅도 이 정도면은 뭐 소형 SUV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4륜구동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코너링을 보여주겠지만 지금처럼 뭐 이 정도라면 예, 크게 불안하거나 밀리거나 뭐 불편한 느낌은 전달을 해주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잘 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자체의 어떤 이질감도 이 정도면은 적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속도로에서 라인 크로스를 할 때 가운데를 이렇게 툭툭 쳐주는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이 너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신경이 쓰이기도 하네요. 디젤 차량의 특성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달리면은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포티지는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주정차 시에 특히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는 예, 확실히 진동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나 뭐 차량 그레이드를 생각을 해보면 딱 거기에 맞는 소음하고 진동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진동을 조금만 더 다듬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정체 구간이 있는 도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은요. 지금 HDA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구간 단속이라든가 카메라로 위험지대나 속도 단속을 인지를, 카메라 위치를 인지를 해줘서 그 구간에 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현대기아 차량들 시승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지도에 표시되는 단속 구간에서 HDA를 적용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신다면은 고지서가 집으로 발부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패드시프트를 사용해서 시프트 업다운을 한번 수동으로 조작을 해보고 지금처럼 조작을 한번 해보면 4단까지 좀 시프트 다운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시프트 업을 해봤을 때는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을 전해줄 정도로 조금 공격적인 느낌도 들긴 하지만 변속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동으로 기어 변속기로 조작을 해봐도 역시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이 8단 미션은 저는 다 좋은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고RPM을 사용을 할때 2단, 3단 넘어가는 이 변속 구간이 좀 버벅거린다고 할까요? 좀 애매하게 하여튼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거는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일상적인 지금처럼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런 답답함이라든가 조금의 문제점, 이질감이 드러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특정 조건에서라도 그런 어떤 좀 답답한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점은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연비는 제가 지금 4일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출장이 좀 있어서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가 13.8, 13.9 정도 측정이 되고 있고요.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해보면 10.5에서 11km 정도까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조향보조까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향보조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니까 스티어링을 항상 파재하고 있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글쎄요, 투싼은 조금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스포티지 더 볼드는 조금 스포티하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금 보시면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 자체를 은색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은한 광택이 나는 은색이기 때문에 흠집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은한 광택이 시선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는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얇게 조금 하이그로시를 쓰고 있어서 적당한 비율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 크러쉬패드 상단하고 저쪽 유리 쪽까지의 느낌이 이렇게 라운드로 감싸져 있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꺾어지고 유리 쪽에 이렇게 하나 더 플라스틱이 덧대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어서 저러한 느낌은 유럽 차종, 특히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차량들에서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앉았을 때 운전자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감싸 안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안락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기아 자동차가 포인트를 잘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에는 아마 디테일하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앉았을 때의 본닛의 주름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내가 조금 역동적인, 조금 스포티한 SUV, 소형 SUV를 몰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뭐 일상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을 하시게 됐을 때는 조금 피로도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싼과 비교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기어 변속기의 위치입니다. 투싼이 조금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손을 살짝 얹은 상태에서 이 공조 장치를 조작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스포티지도 역시 편합니다. 예, 딱 요 파지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손만 들어줘도 손가락으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체공학을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싼이 조금 더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싼과 스포티지는 디자인의 선호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브랜드의 인지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투싼에 비해서 스포티지는 조금 오밀조밀하고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들이 여러 군데에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플로팅 타입이 아닙니다. 지금 대시보드 안쪽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전방 시야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운전하면서 시야가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과 지금처럼 일반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역시도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로팅 타입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러쉬 패드의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이 패널을 조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방의 시야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디자인의 일체감도 있고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플로팅 타입 어떤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만들다 만 것 같은 완성이 덜 된 느낌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딱 두게 되면 최소한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투싼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노면 소음도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A필러 쪽에 이 측면의 풍절음이나 차가 지나갈 때 소음도 약간 높게 느껴집니다.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직관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더 크게 느껴지는데, 노면 소음은 아무래도 타이어 선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면이 지금 좋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풍절음은 글쎄요, MVH가 두 차량 모두 비슷할 것 같은데 디자인에서의 특성이 아마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쪽에서 조금 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약간 스포티지 쪽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130km에 세팅을 해놓고 현재 주행속도는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10분 정도 주행을 했고 주행 거리는 지금 49.3km가 되네요. 지금 이런 조건에서 저와 같은 이런 조건에서 주행을 한다면 연비는 1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19.4까지 올라가는데 글쎄요, 지금 80km 세팅이라고 한다면 20km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터널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 반짝반짝거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감속하라고 그러고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은 듯한 이런 그 워닝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글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도 저 사이렌이라든가 깜빡깜빡하는 이 불빛을 보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나 하면서 오히려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고, 그로써 앞에 시선을 빼앗겨서 안전운전에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민원 같은 걸 한번 넣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서울 잠실에서 세종시까지 중간에 분당까지는 국도를 이용을 했고요. 수원 IC에서 들어왔습니다. 총 98km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21.1km를 가리키고 있네요. 운행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고요. 지금 디젤 2.0 디젤 엔진과 8단 미션의 조합을 감안을 해보면 글쎄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네요. 네, 지금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은 앞에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경쾌하게 잘 달려줍니다. 100km까지의 도달 시간도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8단 미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 특히 엔진 쪽은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단에서 3단 요 넘어가는 요 타이밍이 조금 더 차량은 견뎌줄 수 있을 것 같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데 미션이 딱 거기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내구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연비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세팅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드는 노멀 모드, 에코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만 주로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출시된 현대 기아 자동차 차량들에서 스마트 모드가 지원이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모드도 하나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운전의 재미를 더하고 좀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티지 더블드를 구입을 하실 때 휠타이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주행이나 뭐 적절하게 혼합을 했을 때 승차감이나 좀 스포티한 주행을 혼합을 했을 때에는 18인치 휠타이어가 가장 좀 이상적인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모델에는 19인치 휠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시내 구간이라든가 뭐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보거나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튀거나 막 허리에 부담이 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멋스럽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면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9인치도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저는 뭐 주행할 때는 소음하고 진동이 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히는 구간을 주행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진동이 이 핸들 쪽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바닥 쪽으로 약간 간질간질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조금만 더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 3사의 디젤 차량을 타봤거나 아니면 운행 중인 분들을 한 세 분 정도 제가 태워보면서 스포티지 더블드의 소음과 진동 수준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은 진동은 뭐 이 정도면은 뭐 수긍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소음 쪽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 컴팩트 SUV 뭐 2,000만 원대에서 차량 가격이 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패키징이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속감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4륜 구동을 탔을 때보다 2륜 모델이 최고속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갈 때의 이 승차감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뭐 전자식 4륜 구동을 채택을 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 주행이거나 조금 더 가벼운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4륜 구동을 채택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국산 뭐 SUV나 승용차랑은 확연히 다른 서스펜션 셋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높은 편이고 차시 강성도 상당히 보완이 됐다라는 거를 체감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끝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투싼과 비교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뭐 티구안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티구안은 차량 크기가 비슷할 뿐 크기나 파워트레인이 조금 비슷할 뿐이지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이 차에다가 투싼이나 아니면 스포티지 더 볼드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싼하고 비교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선호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내외관 디자인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뭐 승차감이라든가 파워트레인 아니면 뭐 샤시 강성이나 서스펜션 셋업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진짜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은 뭐 미세한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옵션 구성 참고로 투싼은 1.6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고 지금 스포티지 더 볼드에는 2.0 NA 엔진이 들어갑니다. 역시 뭐 미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패키징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국은 실내외관 디자인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더 볼드 2.0 D-Day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